네. 제가 유튜브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저 투림 혹시 제가 글씨를 네 칸으로 쓰라는 줄 알았어요. 진짜 엉망입니다 오늘. 아, 네. 이름을 써도? 저는 금세록. 금세록입니다. BH19가 새롭게 되어서요. BH19들과 함께 새로운 작품을 잘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개인 유튜브 채널명은 금세록 필름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인스타에 이제 금세록 필름을 해시태그해서 제가 찍은 필름 카메라나 그냥 일반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 중에 좀 오래 기록으로 간직하고 싶었던 것들을 금세록 필름이라고 해시태그를 해서 올렸었는데, 이제 유튜브도 뭔가 제가 소중하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래오래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만든 채널이라서 금세록 필름을 거기서 따와서 명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요즘에 유튜브를 너무 열심히 안 하고 있어서 친구들이 자주 올려달라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옷을 좋아해가지고 드라마를 찍을 때도 착장들을 되게 신경 써서 캐릭터에 맞게 입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때 5월의 청춘이라는 작품을 할 때 시대극이어서 시대극에 맞는 옷들을 구입했어서 그 옷들이 제가 다 소장을 거의 다 많이 하고 있는데요. 회상하면서 그때 왜 그 착장들을 입게 됐고 어떤 룩을 어떻게 연출했는지 뭐 그런 어떤 추억을 소환하는 그런 영상을 찍어봐도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뭐 건드린 적이 없어요. 근데 프로필을 보통 다른 분들은 뭘로 하시지? 궁금하네. 제 인스타 아이디가 또 귀엽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대충 갑자기 만든 거라 너무 당황스럽지만 뭔가 제가 사랑에도 관심이 많고 제 아이디가 되게 유니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골드, 금, 뉴, 새, 럭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제가 귀엽게 만들어봤는데 그 느낌을 살려서 하트를 넣어봤습니다. 제가 금세록 필름을 오랫동안 그렇게 해시태그를 했었던 거라서 저는 사실 사진 찍는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진은 사실 찍히는 것도 좋지만 찍는 것도 좋고 되게 다양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순간의 찰나를 담는다는 게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쓰면 여행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새로운 저를 발견하기도 하고 그런 의미가 큰 쉬는 기간인 것 같아서 여행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안 찍어요? 왔다 갔다 하기 힘드시죠? 네. 어쨌든 네. 많이 찍는데 평소에도 최근에 저는 쉴 때 보통 전시를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전시회에서 찍은 사진들이 좀 저만의 시선으로 담는 느낌이 좋아서 뭔가 그 찰나를 그러니까 그 프레임을 저는 잘 고려해서 담으려고 하는 빨간색을 좋아해요.
좋아하는 색 진짜 많은데 사주를 봤는데 제가 금이 많아서 불로 녹여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간색을 이렇게 항상 어딘가에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게 습관? 어떤 좋아하는 거기도 해서 빨간색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 근데 그거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랬었어요. 오디션 볼 때도 예를 들면 안 보이는 양말을 뭐 빨간색으로 신고 간다거나 뭔가 이렇게 잘 되고 싶은 일이나 중요한 일,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뭐 항상 빨간색을 좀 가지고 다니려고 지갑이라도 하나를 뭐 챙기는 것 같아요. 음식 좋아하는 거 너무 많은데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거 삼겹살 진짜 좋아해요. 삼겹살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삼겹살은 진짜 저는 솔직히 한 달 삼시세끼를 삼겹살을 먹으라고 해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먹을 거예요. 추천하고 싶은 작품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사랑의 이해라는 작품인데요. 제가 사랑의 이해 출연할 때 인스타에도 항상 이렇게 이모티콘을 넣고 사진을 올리곤 했었는데 제가 되게 큰 사랑을 받았던 작품이기도 하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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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했던 작품이기도 하고 저한테도 되게 의미가 큰 작품으로 남아있어서 사랑의 이 작품 자체도 많은 분들이 되게 공감해 주시면서 사랑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새로운 분들이 얼마 전에 완주를 했다 막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말을 해주시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사랑해 주시고 봐주시는 분들이 많은 작품이구나, 되게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구나 하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박미경이라는 역할을 연기했고요. 저희가 은행 드라마에서 박미경 대리, 미경 대리로 연기를 했고 미경이는 사랑에서도 일에서도 되게 진심이고 적극적이고 아주 멋진 여성상을 가진 인물입니다. 요즘 본 거는 아니고 항상 시기마다 반복해서 보는 작품이 있는데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의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작품을 저 되게 좋아해요. 아이들도 제가 너무 좋아하고 뭔가 그런 가족 간의 관계를 다루는 작품들을 제가 되게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품은 시기마다 봐도 재밌고 의미가 잘 느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추천하고 싶습니다. 완전 빠져서 매일 무한반복으로 들었던 곡인데요. 은수진님의 Only You라는 노래가 있는데 수진님의 모든 곡을 진짜 좋아해서 아예 제 음악 플레이리스트가 수진님 노래로 거의 다 깔려있기도 해요. 요즘에 그 중에서도 올리우를 되게 되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봄인데 추천할 곡? 봄인데 추천한 거 뭐가 있을까요? 언니 도토리 몫이 봄인데 어머 노래가 틀려졌어. 좋아하는 패션 아이템 너무너무 많은데요.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어머 노래가 나가버렸어. 이 노래도 진짜 좋아요. Never Let Me Go라고 진짜 좋은 노래예요. 제가 진짜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쓰는 모자예요. 모자가 집에 많지만 이것만큼 저한테 딱 잘 맞는 모자의 디자인을 아직 많이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정말 이 모자는 제가 한 3, 4개쯤 사서 쟁여둬서 엄마 집에도 있고 제 집에도 2개 정도 있고 더 사고 싶은데 못 찾고 있는 제품인데 이렇게 뭔가 되게
깔끔하게 쓰여지는 얼굴형에 너무 찰떡인 이 모자를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가방 속에서 또 제가 요즘에 치크인데요. 제가 평소에 화장을 잘 많이는 안 했지만 이 치크가 진짜 너무 예뻐서 매일매일 열심히 바르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화장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두 개가 있는데 치크인 립이 저한테는 되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크림에 그냥 치크 바르고 립만 바르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제품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거 추천해드릴게요. 괄사예요. 이것도 진짜 제가 친구들한테도 많이 선물하는 요 괄사가 저한테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샵에서도 하고 집에서도 이렇게 혀를 풀어줘야 안심이 돼요. 그래서 이거 진짜 좋아합니다. 아, 네 개, 어플 모양이구나. 제가 글씨를 네 칸으로 쓰라는 줄 알았어요. 아, 어플 모양이구나. 아무래도 영어 공부하니까 팝하고 많이 쓰고요. 음악 들어야 돼서 플로우. 저는 플로우 있어가지고 플로우가 할인 쓰라고요. 그래서 플로우 쓰고 인스타도 많이 하죠. 이렇게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뭘 그릴까? 진짜 엉망이네. 나 오늘 왜 이래? 이게 그림이야? 마무리는 역시 와 진짜 이상하다. 다시 그리고 싶어요. 짜잔! 그려봤습니다. 일단 BH 해피비 님들이랑 오늘 처음으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BH를 여기 그려봤고요. 새로고를 써봤고 행복하자고 하트를 그렸고 사랑을 담아봤습니다. 오늘 하루입니다. 그랬습니다. 예쁘게 하트를 그려봤습니다. 아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감사한 마음 저도 사랑을 담아서 그 감사함을 저도 항상 잘 표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피비님들과 함께 제가 직접 쓰는 이런 재미난 일을 처음으로 해봤고요. 너무너무 반가웠고 너무너무 감사했고 오늘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린다는 특이하게 자꾸 로고를 그리고 싶어 한다는 걸 깨달았고 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난 일들로 여러분들 만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안녕.